게임 플러스 2부 지테스터와 함께 시작했는데요. 오늘 지티풀에서 엘로아의 개발사 엠피소프트의 김태민 개발이사를 직접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개발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온게임의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게임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엘로아의 개발사 엠픽소프트의 김태민입니다. 엘로아를 서비스를 한 지 한 2개월 정도가 좀 넘었는데요. 그동안 보내주신 뭐 뜨거운 성원 그리고 따끔한 의견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올해 특히 대작 가뭄이라고 불릴 정도로 온라인 MMORPG 시장이 침체기였습니다. 엘로아는 검은 사막에 이어서 상반기 주목받는 대작 MMORPG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특별히 온라인 MMORPG를 고집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네. 자신만의 개발 철학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네. 최근 모바일 게임 시장이 이제 좀 많이 좀 확대가 돼서 네네. 온라인 게임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높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네. 근데 저희 이제 엠픽소프트는 경쟁력 있는 RPG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설립이 좀 되어 있고요. 그에 따른 이제 MMORPG에 대한 그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개발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뭐 저만의 이제 개발 뭐 철학 혹은 이제 노하우라고 네네. 보면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모두 버리고 코어한 것만 먼저 좀 개발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편의 기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모두 나중에 개발을 하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에 대해서 제일 가장 알리고 싶은 것,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빠르게 개발을 먼저 하고요. 이게 왜냐하면 개발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불확실한 그런 요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수없이 이제 수정 사항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 최소화하고 그리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주얼 MMORPG의 경우는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인기를 유지해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게임 차트를 보더라도 그렇게 캐주얼 MMORPG가 뭐 오랫동안 남지는 않는데요. 그만큼 여러 가지 뭐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리고 뭐 이건 자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좀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 어떤 부분이 좀 있었을까요? 네. 뭐 엘로아라는 이제 개발을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에 이제 다양한 작품들이 이제 또 서비스가 되고 네. 또 운이 또 안 좋게 또 다양한 여러 몇몇 작품들이 또 사라져가는 그런 타이틀을 좀 네.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서 저희 이제 엘로아라는 게임을 개발할 때는 초기부터 방향성이 좀 흔들림 없이 꾸준히 준비를 좀 했었고요. MMORPG 유저가 좀 좋아하는 그 요소를 끊임없이 저희가 좀 고민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저의 이제 첫 진입이라면 첫 인상이죠. 네. 인상부터도 좀 룩 앤 필 그런 쪽으로도 좀 시각적인 효과를 좀 높이도록 좀 제가 좀 노력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진입부터 그리고 이제 엔드 컨텐츠까지 목적에 맞는 컨텐츠 구성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를 됐을 때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아까 뭐 김인서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개발 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뭐 캐주얼 MMORPG이고 온라인이긴 하지만 사실 5년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는 또 아까 코어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개발하셨지만 또 컨셉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트렌드의 변화를 보셨을 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서 좀 중점을 주셨습니까? 네. 일단 엘로아는 뭐 말씀드렸듯이 5년 정도 개발이 지금 된 거고요.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개발을 했다라는 거는 이 온라인 게임을 개발을 했다라는 거는 한 10년 정도 어떻게 보면은 짧아도 10년 정도 꾸준히 서비스할 수 있는 이제 웰메이드 게임이 네.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첫 시도고요. 그리고 MMO 환경에서는 저희 게임이 이제 아까 전에 특징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핵앤슬래시 액션에 대해서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그 최적화된 그 전투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좀 많은 시간이 좀 소비되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또한 또 개발 초기부터 저희 게임은 PVE뿐만이 아닌 PVP를 염두에 둔 개발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저 간의 이제 PVP 공방이 리얼하게 가능하도록 디자인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좀 많은 신경을 좀 들었다고 생각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엘로아의 경우에는 이제 쉽고 빠른 게임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초보 유저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수 RPG 고수들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보편적으로 이제 MMORPG 유저라고 함은 어떻게 보면 하드코어한 유저가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줄을 좀 많이 좀 이루고 있긴 합니다. 저희는 엘로아에서는 그 초반 이제 허들의 폭을 좀 대폭적으로 좀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쉬운 게임성을 좀 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그 튜토리얼 공법부터 굉장히 좀 친절하게 좀 저희가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렙이 지금 현재 한 40레벨까지 지금 설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시간이 약 한 20시간 정도면 돌파를 가능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데
지루함이 없게끔 저희가 좀 디자인이 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반 허들을 좀 많이 낮췄다는 점. 그리고 익숙한 뷰죠. 어떻게 보면 이 핵앤슬래시 게임에 최적화된 이제 그 쿼터뷰 방식이고 네. 그리고 전투에서도 논타겟팅 전투로 네. 이루어지고 모리사냥이 이제 특징이 된 그래서 이제 액션 쾌감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PVP 유저 그리고 PVE 유저 모두가 네.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선호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목표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헬로를 보면 뭐 앞에서 코어한 부분을 내세우셨지만 뭐 태세 변환이라든가 뭐 엘리트로드 등 일반 MMORPG에서 많이 중점을 두기보다 좀 이렇게 숨겨놨던 그런 부분들을 좀 꺼내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특별히 이런 컨텐츠를 채용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좀 알고 싶고 네. 그렇다 보니까 또 개발 과정도 좀 다른 MMORPG 개발 과정이랑 조금 뭐 달랐었을 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안에서 있었던 뭐 재밌는 얘기는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 게임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엘리트 로드라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 게임 이름명 자체가 엘리트 로드 오브 이제 얼라이언스 이제 약간 축약을 해서 네. 이제 엘로아라는 타임 네이밍이 됐는데요. 엘리트 로드는 이제 각 유저들이 엘로아 세계 내리는 순간 모든 유저들에게 부여된 하나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저를 통해서 공통된 목표를 또 부여를 해주고요. 그리고 더불어 그 외형 변경과 강력한 스킬로 인해서 다수의 전투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발상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MMORPG에서 고질적으로 좀 단점으로 좀 꼽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약간 느릿한 플레이 속도 네. 그리고 이동에 대한 네. 스트레스가 좀 굉장히 좀 심하죠. 네. 그 부분에 대해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스피드한 전투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발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뭐 와중에 이제 저희가 행사적으로 FGT라든가 아니면 네. CBT 그런 거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이제 완성도 높은 엘로아가 될 수 있도록 개선 사항들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기억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엘로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히는 게 이제 태세 변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저들 사이에서 이 태세 변환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이제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개발자님만의 팁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네, 네. 일단 태세 변환도 저희 게임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컨텐츠 중에 네. 하나인데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적응의 문제인 듯이 조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세 변화는 이제 엘로아 전투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투 중에 보면 무수한 경우의 수 네. 그리고 순간의 판단들이 이제 승리와 이제 패배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 있는데 그 특화된 그 전투 효율을 네. 위해서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태세 변화 자체가 변경을 하는데 뭐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태세 네. 변화들을 단축키 하나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이제 스킬 콤보 그리고 상황에 맞는 대처 그런 것들을 익힐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을 또 즐기다 보면 PVP 같은 경우는 약간 AOS 특성을 좀 가지고 만드신 것 같은데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또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는 사실 MMORPG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e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기장을 네.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엘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뭐 e스포츠에 대한 부분들 염두에 두고 또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PVP가 기본으로 잘 공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전투 디자인이 지금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 뭐 아시다시피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그 타이틀이 굉장히 뭐 선도가 있죠.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인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자신이 육성한 그런 캐릭터, 그러니까 남이 육성해준 그런 만들어진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내가 실제적으로 육성한 캐릭터를 가지고 네네. AOS식 전장을 플레이한다는 게 꽤 흥미로운 좀 도전이었고요. 그리고 한정된 맵 안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명예격전지라는 치열한 이제 전략 그리고 이제 전투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떻게 보면 명예격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저희는 이제 서비스 초기부터 그 랭크전 데스매치 그리고 랭킹 등 e스포츠화를 약간 좀 염두에 두고 네. 디자인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엘로아가 모든 뭐 MMORPG만 다른 게임들 마찬가지지만 초반에 굉장히 괜찮은 반응을 쭉 보여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잠깐 좀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네. 향후 업데이트 방향도 뭐 궁금하고요. 네. 어떤 뭐 대규모 이벤트나 재밌는 얘기거리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일단 3월을 맞이해서 네. 약간 다소 주춤 하고 있는 건 뭐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4월에 저희가 준비 중인 게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기존 유저들이
더 선호할 만한 그런 컨텐츠, 그리고 새로 들어올 유저들, 신입 유저들,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왔지만 약간 지금 휴먼 유저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선호도 있는 컨텐츠를 준비 중이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내일쯤 저희가 그 유저 간담회를 하나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서 아주 다채로운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좀 많이 좀 기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딱 띄워서 말씀해 주실 건 없나요? 제가 대표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내일 현장에서 확인해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엘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거? 지금 현재 이제 일부 논의 중인 거는 좀 맞긴 맞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국내 서비스에 어떻게 보면 좀 집중, 그리고 이제 유저들의 이제 만족도 높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다만 이제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해외 시장에 맞는 런칭 시기, 그리고 시장 현황, 그리고 이제 경쟁 게임들도 이제 여러 다수의 이제 복합적인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포괄적으로 좀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런칭 계획을 세우도록 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하반기부터에는 어떻게 보면 뭐 대만권이라든가 아니면 일본권 시장 진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논의가 지금 시작이 할 예정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엘로아를 사랑해 주시는 정말 많은 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엘로아가 지금 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한 2개월 조금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저분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귀담아 듣고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조금 더 폭넓은 소통 그리고 피드백을 좀 반영을 해서 즐길 거리가 더욱더 풍부한 엘로아가 될 수 있도록 뭐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민 개발자와 함께 엘로아의 숨은 얘기부터 앞으로의 전략까지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김태민 개발자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서 잠깐 소개한 게임이죠. 월드 오브 워십을 G2C의 두 남자, 명콤비죠. 오성균, 허한욱 씨가 그 속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아직 모든 유저분들께 공개된 것이 아니라 오직 OGN 플러스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OGN 플러스 채널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임 플러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